시작했어? 시작했어. 오케이. 어디로 투모로우 갈 때도 눌러. 네. 라이브를 눌러. 네. 이제 멤버들 라이브 한 번도 안 붙지. 팝업만 하네. 아니 무슨 소리야? 또 그걸 뭐.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오늘 전에 바로, 최근에 바로, 그거 바로. 했잖아. 최근에 뭐 했어? 최근에 우리 멤버들 멋있게 라이브 했지. 최근에 이형 아니야? 몰라. 최근에 가장 최근에 누구 했는데? 형 아니에요? 몰라. 나 언제 했는데? 아, 나 순간 형이랑 나 순간 형이랑 한 거. 아 맞네 맞네 맞다 맞다. 아 그거 다시 전화해요. 그거 억울해. 나 진짜 전화 바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둘 다 한 번이야. 잘 먹겠습니다. 나한테 전화도 했더라고. 알겠습니다. 아, 나 진짜 바로 봤는데. 아니야 출국 전날이어서 좀 정신 없긴 했을 거야. 맞아 짐 싸야. 저 웬만하면 진짜 바로 갔거든요. 야 음료수 마실 사람 여기. 저요. 저 콜라요. 나 콜라. 네. 딱 그 전화 누르자마자 나 1초 만에 받을 수 있어. 사이다 콜라 뽑을 수 있어요. 나. 그러니까 원래 광태현이랑 휴닝카이가 진짜 빨리 왔는데. 이거 다 하나씩 하면 되는 건가? 아, 하는 거야? 오. 귀엽네. 깜짝하네. 이거 고가라고 초불자. 네네. 오. 카이는 뭐 섬유였어? 나 콜라. 콜라? 나. 토토토토토토토토. 이게 뭐야? 뭐 유행어야. 트렌드를 모르겠네. 요즘은 아니고 잠깐 유행했던 그런 트렌드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 그래. 야. 오케이. 우리 초나 부릅시다. 이게 아 저희가 올 줄 몰랐죠? 깜짝 놀랐죠? 아, 단체도 있었죠? 단체는 몰랐어요? 나 종료할 때 좀 이따 또 봐요 이랬는데. 근데 나도 말했어. 예상하셨을 거야. 나도 나중에 다시 온다. 둘이 엎드리자. 하나야 초? 나 지금 잘 하나야 하나야. 두 개야. 하나 아니야? 몰라. 하나 아니야? 하나야. 아 4 하나 있다. 난 3이랑 4 있는 줄 알았어. 야 이쁘다. 생일 축하합니다. 람쥐 생일 축하합니다. 람쥐 사랑하는 초바이키로 생일 축하합니다. 네 살 된 거 축하해. 초바로바이키로 축하해. 네 살 축하해. 내가 불러 했는데. 자 다들 4주년 짧게 한 마디씩 소감 얘기하죠. 그래요. 그러면은 말한 휴닝카이 먼저 한번. 아 우선 벌써 놀랐어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벌써 4년이 지나서 빨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니, 분명히 데뷔 때는 좀 느렸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빠르게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했어요? 코로나 세불방지부터. 뭔가 근데 벌써 4년이 지난 게 놀랍고 4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아분들. 우와 잘 들었어요. 네. 자 자, 우리 모아분들 또 이제 단체로 모였는데. 자, 모아분들! 다른 멤버들 소감도 궁금하죠? 그렇죠, 모아분들이 또 축하를 또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어제 축하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어저께 또 이렇게 막 실수도 이렇게 다 올라가고. 실수도 많이 찍네요. 그래서 어제 다 같이 찾아왔잖아. 뭐야? 자, 연준씨? 네? 소감. 너무 쉬워.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뿌링클 오랜만. 나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링클 오랜만에 먹고. 네. 근데 진짜 본인 할 말만 한다 다. 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 저는 소감 끝나기 전에 할게요. 아 오케이. 저는 근데 한 5분 전에 말하고 왔기 때문에. 아 오케이. 뭐라고? 인정. 진짜로? 뭐라고 했어? 소감 얘기한 사람이 인정. 어땠는지 4주년 이제 뭐. 좀 더 단체로도 볼 거지만 개인적으로도 말하겠다고 왔는데. 아 형 진짜 길다 머리. 아 나 진짜 너무 많이 늘었어. 나보다 길네.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는 5년 차인가요? 5년 차죠. 그게 5년 차야? 야 5년 차라니 뭐 원래 5년 차인데. 신기하네. 난 우리 아직도 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 하는 거 보면 신인 같긴 해. 야 너 할 말, 야 솔직히 네가 할 말은 아니다. 아 다른 애들은 모르겠는데 너 할 말은 아니다. 좀 귀엽지. 여기. 하지 마라. 줄자가 땡기려고. 아 모아분들 또 드림위크도 잘 보셨죠? 저희 촬영한 것.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거요? 그거 궁금하다. 드림위크 뭐 진짜 많이 나왔잖아. 뭐 해피풀즈 무슨 그 사진. 사진도 되게 그. 뭔가 앞접시로 써도 돼? 없어. Y2K 느낌. 어젠가 그젠가. 그 잠옷이었나 뭐 그거 입고 했던 거. 잠옷?
어 무슨 토크 그, 우리 아, 아 맞아 그리고 쉬어하우스였나 맞아 맞아요 그 고, 약속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맞아. 약속 기억나시죠 아, 아니요 기억 안 나요 문 앞에 흉배 좀 가져가세요 아니 그 6번 약속이었나 야, 그 애니메... 휴니가 추천한 애니메이션 보기 라이프. 왜 약속을 안 그래 라이프 너가 추천하진 않았지만 라이프 인정 라이프 보고 있잖아 자 나머지 두 명 할 말 없어요. 뭐야? 나는 왜 후배 껴주지도 않아? 형은 약속 너무 잘 지키고 있거든. 형은 합격이야. 자연스럽게 두 명이라는. 전혀 명예롭지 않다. 그니까 하나도 안 뿌듯해. 근데 그게 올해 아니야 아니냐? 올해였나? 올해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끝나기 전에 지켜볼게. 그래. Y2K 뜬 거 봤는데. 범규가 진짜 아까 뭔가 Y2K랑 되게 잘 어울렸고 생각보다. 슈닝카이가 너무 찰떡인 거예요. 약간 뭔가 인지 부조화 오더라고. 좀 신기했어. 저는 뭐 이게 되니까 뭘 해도 다 잘 어울리죠. 약간 옛날 비주얼이긴 한데.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준 내 얼굴이. 유행 지난 옛날 얼굴이다.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이게 이렇게 돼. 진짜 한다 이제. 아, 진짜예. 이게 이렇게 돼. 아 간만에 또 범규 부모님한테 인사 좀 드려야지. 여러분 범규 부모님이 저 제일 좋아하셔요. 이 둘이 제일 전화 많이 했을 걸요. 범규랑 진짜 범규 어머님이랑 형이랑 제일 전화 많이 했을 걸. 맞아요. 진짜 안 했네. 스펙터 근데 밤이라 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오! 나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는데 수빈 형이 내 얼굴은 유행 안녕하세요, 지난 어머니! 옛날 얼굴 내 엄마 내 얼굴은 유행 지난 옛날 얼굴이야? 엄마 내 얼굴은 시대를 타지 않는 얼굴 아니야? 그렇지. 오! 빨리 사과해라. 엄마 아빠가 나와줬는데 내 얼굴 그냥 옛날 얼굴이래.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 부정은 안 하시는데 웃기만 하시는데 아니 엄마 아니잖아 아니지 그래 맞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얼굴이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네, 안녕하세요 수빈아 어머니 제가 본기는 잘 챙기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연준이도 같이 인사드렸는데 다 수빈이 형은 아.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오늘 잘 오십니다. 네, 즐거우신가? 오늘 전주입니다. 내가 무슨 딱 들어온 거 알지? 그래, 또 엄마 내 이제 또 라이브 하러 간다. 어? 지금 하고 있다. 아 진짜? 어,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주입니다. 엄마 뭐라고? 대구에 뭐? 그래 끊을게 어머니 저 연주입니다 들어가세요 왜 이렇게 어깨를 안 세우는데 자꾸 끊을게 근데 내 이름 안 불러주시지 어머니는 너 어떻게든 무시하시는데 진짜냐 네? 아 범규는 늘 진짜했어 아니 라이브 중인데 진짜를 우리 범규 대구의 자랑이지 나도 하와이의 자랑 맞아 맞지 맞아. 난 분당의 자랑이야. 분당의 자랑. 분당 사람 아니지만. 깜짝이야. 바람이 분당. 야 바람이 분당. 와우. 진짜 세하다. 산천에 빠뜨리고 싶은 드립이. 고급 드립이야. 이제 슬슬 따뜻해지더라고요. 맞아. 한, 그 미국을 갔다 왔더니 따뜻해져 있더라고. 이제 봄이라 또. 난 봄이 제일 좋아. 별로 안 춥구나. 날씨, 어 날씨 따뜻해. 아 근데 LA가 은근 춥던데. 오오 생각보다 추워. LA 나랑, 비 왔어. 나랑 태현이 뭐냐 수영하러 딱 나갔는데 진짜 수영장에는 한 10초 있었나? 벌칙이었어 그냥. 진짜? 그 정도였어? 이동하는데 산에 눈 쌓인 거 봤어요? 아 그게 몇 년 만에? 어 맞아 깜짝 놀랐어. 그 쌓인 거래요. 나 진짜 네, 그게 진짜 눈이었어? 눈이래. 뭐 가짜 눈이겠어요? 나 왜냐면 나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도 나 눈 쌓인 거 맞아요. 원래 LA엔 잘 안 와. 맞아.
우리가 데뷔 초부터 약간 눈이랑 비를 좀 몰고 다니는 그룹이긴 했어. 맞아. 유독 LA 갈 때마다 비가 많이 와. 우리 갈 때마다. 컴백할 때도 항상 비가 와. 아, 잘 될 진조야. 그럼. 이우재 그룹. 그래. 이우재 그룹. LA 비가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아, 잘 될 진조야. 제가 바로 가드립니다. 네. 원래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아니거든. 그래. 다 그럴 그런 거야. 실내 가서도 막 딱 우리 차례 직전에요. 우박이랑 비가 완전 무슨 그러면 네 명 중에 누군가 보다. 난 안 갔어. 아, 넌 빼는 거야. 네 명 중에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 진짜. 일단 나 아니야. 나인가? 어렸을 때부터 비 몰고 다닌 사람. 어? 너냐? 생각해 보니까 나 어렸을 때 아버지 보러 LA 간 적 있거든요. 그때 비 오긴 했어. 너네. 나구나. 정답. 나구나. 그래서 아빠 원래 LA 비 잘 안 온다고 그랬었는데 1년에 한 4번? 와 근데 이번에 그렇게 많이 온 거야? 우리 왔을 때 아닌데 3일은 비 왔는데 그러니까 맞아 아 아니면 그때 태연이랑 연준이랑 갔을 때는 어땠어요? 미국 연수 그때 화창했지 그때 비가 없었는데 야 케이크 먹어도 돼 나구나 나구나 형 진짜 먹고 싶어서 그러죠 아니 이 먹고 싶겠다 나 사람을 무슨 뭘로 먹고 싶은데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있다. 내가 먹겠다고 하니까 빨리 잘라내달라는 의미로 먹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자 형 뭐 원투데이 본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냥. 16년도부터 딸기 먹을래? 아 이걸로 먹는 거 아니야 딸기는? 야야 네 그것도 되게, 맞는 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어 딸기가 진짜 잘 나와 아 진짜요? 응 그거 이거 스카치 테이프 떼야 돼 스카치 테이프가 뭐야? 스카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잖아. 그 어디 떼는 그게 있잖아. 뭐 찾고 있는데 그래? 못 찾겠는데. 야 이거 떼는 스타트 거기 있냐? 막 그냥 이걸로 이렇게 딱. 오 찾. 아니야 이 형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그래 이 여기 오 오. 예. 다들 리액션이. 야 형 확실히 형이 우리보다 이 세대가 다르잖아요. 혼난다. 세대 맞고 싶다고? 아니 아니 그래 그 뭐. 경험이 다르다니까 그 시각이 달라요 그 연륜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한번 칼칼 잘라볼래요? 아 이걸로 맞고 싶다고? 아니 아니 그것도 뭐 노하우가 있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형 90년대생이 자르는 방법도 있어요? 90대 맞고 싶다고? 나 잘못 들은 거네 어떻게 자르지? 이렇게 자른다? 아 너 먹고 싶은 만큼 잘라 형, 젠지 세대가 알아서 할게요. 나와.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이거 커비에 나올 법한 그런 생각. 그 비주얼이야. 커비에 나올 법. 커비 또 새로 나왔던데요? 새로 나왔어? 뭐? 위였나? 위? 네. 위가 아직도 있어? 근데 그 위에 있던 커비가 스위치로 나왔대요. 위 리메이크에서. 위가 그거 아니야? 맞아, 그 리모컨 같은. 뭐 말도 안 해도 어떡해 그거 아니야? 맞아요 이젠 메르투스 아니에요 그니까 갖고 가세요 워낙 게임을 좋아했어가지고 오 쏘리 좋아했어가지고 아니라 너 지금도 좋아해 지금도 좋아해 아 뭐해 아 있어봐 아 지금 답답하네 야 나 생각이 있겠죠 승호야 없을걸? 말 돌려서 원하게 한다 범규 생각해? 다시 전화해야겠네 다시 전화해야겠네 그럼 우리 엄마 부정을 안 할 것 같아 왜 답답하게 잘라 아니! 아! 기다려봐요! 아 스트레스다 네 머리 아파 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주세요 자 오케이 야 사랑하는 사람 자. 야 너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줘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죠 여러분 자신을 제일 사랑하라고 맞긴 해. 맞아. 야, 너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해봐. 건강하다. 이거 딸기 다 떨궜어. 아니, 너 다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해봐. 내 다음으로? 어. 또 나한테 또 이런 권한가요? 그럼. 아니 괜찮아. 배부른데. 편하게 해요. 와 일부러 자기 안 줄까봐 와 배부른데 이게 왜 안 줄까봐요? 귀엽다 귀여워 그냥 너 눈치를 보고 있는구나 그래 뭐 사랑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한 명씩 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내 건 내가 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 제 건 내가 할게 아, 좀만 해 좀만 아, 한 조각 아니 많아 아, 나 크림 많이 안 좋아해 아니
이렇게 아니 언제부터 크림 안 좋아했는데요? 아니, 주는 대로 받아볼게. 아니 잠깐만. 언제부터 뭐 아 잠깐 이거 봐봐. 이거 해봐. 아니 이거 줄게요. 이거. 아 이건 얘. 아니 딸기 금도 뿌려져 있네. 아, 싫어 이거? 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짜서 그런 거 아니야? 잘 못한다 뭔가. 맛있어. 아 아 뭐해? 아 근데 칼이. 아! 아 뭐야 다 망가졌잖아. 형 뭐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다 이겨요. 너는 좀 시끄러워. 어 고마워. 좋아? 응, 좋아. 이거 어떻게 가져가려고? 이거 웃긴 형이네. 아, 팔짱 끼고 싶어갖고. 우리 카인 용기 줄게. 야 이거 맛있겠다. 케이크 저거를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하는 건 처음 보네. 근데 되게 다들 밈을 잘 따라간다. 난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형 뭐 90년대생인 거야? 아 점차 점차. 되게 오늘 뒤를 쏙쏙 박네. 아, 나 아까 너는 나이 안 먹어? 안무 레슨 때부터 뭔가 오늘 어 뭐야? 콜라가 이어져 있어. 와 신기하네. 어, 콜 잘렸었구나. 오늘 어디 던지고 싶은데. 한번 던져. 어 내가 던져. 시팽이. 야, 이 수식이랑 같이 치면 어떡하냐? 아 여기 나온 거구나. 손젓가락 부서진 거 싸는 거. 뭐야 이거? 야 모아들이 뭐래요? 댓글 좀 읽어줘요. 시작한 지 한 20분 만에 모아들 처음 챙기는 거 같은데. 이거 딸기는 그럼 먹어도 되는 거야? 당연히 너무 네. 맛있다. 늘 고마워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야 케이크 너무 맛있어. 케이크 너무 맛있어? 형 무슨 케이크 제일 좋아해요? 나 이런 딸기 케이크 좋아해. 나도. 형 너는? 나도. 너는? 자연스러워. 아, 내 청춘에 있어줘서 고맙대요. 야 들었어? 내 청춘에 있어. 형 뭐라 했어 방금? 내 청춘에 있어줘서 고맙대요. 오. 내가 더 고마워. 야 나 읽으면 안 되냐? 나 주라. 어 수빈이 형이 또 청춘 집착하거든요. 수빈이 형이 청춘 진짜 좋아하지. 청춘. 야 니가 노도하잖아. 맞아 내 인생작이야. 꿈꾸지 말라고. 그래. 진짜 아 이제 이해했어. 오 맛있다. 그리고 우리 콘서트 할 때였나 팬라이브 할 때였나 그 아 그래 빠져 있는 청춘 할 때 빠져 있는 사람 청춘하느라 너무 웃겼다. 청춘 하자마자 둘이 빵 터지는 거 보고 나 진짜 이거 숨 참았어 나. 첫 아이돌이 되셔서 고맙대요. 와우 우리가 첫 아이돌이래 신기하다. 저희들 첫 무화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이 첫 팬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거만하네. 그럼 되게 멋있는 말이었는데. 먹고 뻥. 나는 처음도 그래. 좋지만 처음이 아니어도 되니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아. 맞아. 야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네. 벌써 형이 연륜이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아니 좋은 거지. 좋아. 맞다. 내가 위버스 댓글 얘기하다가 말했었는데. 그 왜 야 니 나랑 갔을 때 아이유님 콘서트 갔을 때 드레스 아. 코드가 있었잖아. 오렌지. 우리도 그런 거 정하는 거 어때 한번? 어 재밌을 그래? 것 같지 않아? 그래. 어 좋다. 어 좋다. 우리 그러면 코드. 저희는 딱 말할게요. 다 양복으로 빼입고 오세요. 머리 색깔을 다 정장을 입고. 야 그러면 진짜 너무 무섭겠다. 다 정장 입고 오고요. 킹스맨. 그리고 다 올백. 노란색 넥타이 매고요. 그리고 다 올백해서 와주세요. 막 말하는 거니까 듣지 않으셔도 돼요.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개인 브이앱 할 때 할게요. 아. 개인 위버스 라이브 할 때 아니지 그건 다 같이 결정해야지. 알았어 결정해보자. 뭐가 좋을까요? 너네 둘은 가만히 있고 이제 연준 휴닝 아이디어 내보시죠. 그냥 뭔가 다 천사같이 그냥 흰 옷으로 뭔가 다 이루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뭔가 다 같이 흰옷 입고 있으면 조금 뭔가 아닌가? 오히려 예쁠라나? 미드스마 같잖아. 야, 미드스마 너무 야,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하고 있어. 아니면 아니면은 미드스마 여기 다 봤나? 이렇게 다 봤죠. 너도 봤니? 어쨌든 아, 네. 저희가 힙합인 곡들 있잖아요. 다 같이 후드티 입고 와서 힙합인 곡 할 때만 이렇게 쓰고. 그래 웃겨서 못 할 것 같아. 좋다. 후드 뭐가 있어? 드레스코드 후드?
아니 근데 다 있을 법한 거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나도 너무 희귀하지 않은 색인데 다 같이 좀 부담 없이 입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형 그때 주황색 우산 가져가. 아 그러면 주황색 우산에 주황색 번거. 우리 앨범이 약간 피터팬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 초록색. 그렇지, 거기 애들 보면 다 맨발이거든. 다 맨발로 오는 거야. 맨발로 오는 거 할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신발 안 신고 다 같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아 아니지. 박수 칠 때 발박수로 하면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스탠딩으로. 아 이렇게. 네. 스탠딩은 이제 물구나무 서서 이렇게. 다 좋더라. 뭐야 이거? 진짜 못생겼어. 좋다. 무슨 포인트야? 뭐야? 나쁘지 않아. 뭐야? 아니 모아들이 그냥 하지 말세요. 하지 말자. 오케이.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자. 네, 그냥 모아들 편한 거 입고 이제. 이번 거는 그냥 일단 편하게 입고 네. 오세요. 다음에 한 번 더 맞춰봅시다. 괜찮아요? 뭐요? 진정. 아니면 후크 선장처럼 모아봉을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갖고.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손 한쪽은 손 안 보이게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사실 후크 선장이 선역이라고. 맞아. 모아 선장. 아, 모아봉 선장 해갖고. 에 그 물구나무 써서 발각수 너무 웃겨. 아! 이 코엔크 누가 먹었어? 진짜. 나 아님. 나 이럴 때 열이 확 올라. 왜 날 쳐다봐? 나 아님. 나 아님. 형이요? 나 답지도 않아. 너냐? 잘 먹었습니다. 뭘까? 어, 언제 먹었어? 언제 가면 아니야? 나 몰래 이렇게 가져. 진짜로? 나 아까 위버스 라이브 전부터 와 좋은 채 시작한 내가 뭐 해야겠다. 지금 내 뱃속에 잘 있어. 꼬르륵 꼬르륵. 4주년이니까. 야 뭐하래? 아니 뭐하래? 범규야. 난 너가 소리 그렇게 지를 때마다 스트레스 확확 오른다니까. 열이 확확 오른다고. 내려요 그럼. 쉬운 방법. 그게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고맙어요. 와, 네. 진짜 현명하다. 우는다? 꿀팁 그런가? 근데 저도 깜짝 놀래. 아 너가 뱉고 오 이래? 네. 가끔 그래서 딱꼭지래요. 깜짝 놀래. 뭐 재밌는 거 사주셨어요? 어. 수빈 씨 근데 수빈 씨가 읽겠다고 가져놓고 가져가는 거죠? 수빈 씨만 읽고 있네요. 조금. 아 뭐요? 생산적인 댓글 읽는 중. 연준이 오빠랑 띠동갑이에요. 좋은데 오늘 왜 이러지? 아 진짜 짱난다 그러네. 좋은 질문이네. 띠동갑이면 아 좋아요. 몇 살이요? 11년생인가? 아 근데 아 혹시 아, 위로 나랑 띠동갑일 수도 있지. 오빠라고 하는데. 원래 오빠는 신분이래잖아. 맞아 맞아. 어. 나보다 팬싸 때 나보다 나이 많았으면 나한테 오빠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약간 신기한 게 저희 팬싸 때 저희보다 연상이신 분들이 오빠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보다 연하인 분들이 반말해도 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원래 다들 나이와 반대되는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지 않나. 남의 떡이 더 부모인다고. 나도 어렸을 때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먹어. 지금이 좋아요? 딱 23. 나 보지 말라고. 어쩌라고. 형만 형이 돈나 싶어서. 나도 23 먹어봤어. 24도 먹어봤고. 이제 25 먹고 있잖아요. 좋네. 시간을 먼저 앞질러 가고 있네요. 형이 뭐, 아, 뭐가 묻어갖고. 진짜. 아! 뭐 묻었다니까. 시간에 앞질러 가고 있어. 아니 같이 가고 있잖아. 그냥 내가 빨리 태어난 거야. 내가 앞질러 가. 시간을 달리는 소년이에요. 뭐 아니 뭐 내가 뭐 타임머신 탔어? 아니 좋네. 좋지. 아, 25 좋아. 좋다고 나 아닐 것 같아. 아 여러분 저희 시차 있어요. 시차 뭐야? 아 시차? 아 맞아요. 저희 시차 있어요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시차 적응하고 있죠. 아 적응하고 있다고. 나 어젠 괜찮았는데 오늘 좀 갑자기 그러네.
원래 이게 하루 적응한다고 하루 잘 잤다고 바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아, 그렇긴 하지.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피곤했거든요. 아침. 아니 노트를 몇 개 찍으면서 내가 아침. 스킬이 제일 중요해. 네, 근데 막 그 모아분들이 막 우리 잠 안 자면은 텐션이 막 미쳤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안무 레슨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피곤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좀 느꼈어. 텐션 맞아, 맞아. 높긴 했어. 이게 한번 거쳐야 돼. 중간에 한번 죽었다가 약간 해탈의 경지에 올랐을 때 이제. 맞아. 근데 그 다음에 기억이 잘 안 나. 맞아. 나 그러고 안무 레슨 끝나고 뻗었잖아. 기억이 잘 안 나. 좋은 댓글 읽어주세요. 네 살 된 기분이 어떠니요? 형, 전 20대 중반 이렇게 살리잖아. 형 이제 중반이고 반 50 그러는 거. 아! 아! 진짜! 한국어지? 네 살이면 그래도 많은 말이야. 야, 생각해, 나 네 살 때 말 잘했다. 야. 네 살 정도 어느 정도로 말해? 할 말은 다 해? 몇 살부터 말할 때? 몰라. 나 말 되게 늦게 됐어. 근데 보통 그걸 늦게 됐대. 기억 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말한 거 같아. 네 살 때 나도 네 살 때가 내 내 기억이 다섯 살 때부터 기억 나는 거 보니까 그때부터 말한 거 같아. 난 태어나면서 엄마 하이. 기억나겠네? 엄마 하이. 내 아들이 이게 그거를. 태어나자마자 이게 그거. 아까 인생의 첫 기억이 뭐예요? 저 그때 태어나고 이제 병원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생하셨다. 어쩐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나나. 나는 안정환 선수 골 넣은 거. 아 그때 기억나지. 5년생입니다. 나 딱 4개월 됐는데 다 같이 축구 보러 가갖고 딱 그거 반지 키스는 거 눈물 한 방울 돌려. 아 기억나지. 난 어머니랑 같이 하와이에 있는. 하가 너무 예쁘더라. 나 하와이 두 달 있었다는데. 형은요? 나? 자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잘 살리지. 이거 부담된다고. 잘 써봐. 그때 뭐가 있었어. 괜찮아요. 넘겨지 마요. 넘어가자. 나 그때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지구 멸망한다고 예언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 그 형 99에서 이제 00 넘어올 때. 아 맞아 맞아. 그 00000. 그 그랬었어. 그때 어렸을 때 좀 무섭더라고. 근데 뭐 잘 살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수빈이 형 제일 중요하죠. 2000. 옥수수 수염차 저혈당 못 먹는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네. 옥수수 수염차 저혈당. 아니야 아니야. 저혈당은 못 먹는다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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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혹시 아니야 아니야. 자기한테 관심 갖지 말아달래. 아니야 아니야. 내 수비 너 해석한다고. 아 태연이가 약간 저랑 사람들 사이에 좀 이중 통역을 많이 해줘요. 네 그냥 한국어로 얘기해도 수빈 형한테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수빈 형이 한국어로 얘기해도 그것도 통역을 해줘야 돼요. 태연이가 좀 수빈어를 잘해요. 바빠요. 네 오늘 일본어 수업 있었는데 아 오늘 되게 바빴어요. 아니 수빈 형이 쌤 바로 옆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듣지 싶을 정도. 제가 말을 잘 못 들어요. 아 그럼 3개 국어를 통역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본어, 한국어, 수빈어? 수빈어 이렇게 카, 예, 그 카요, 타요? 카요, 차요 이러면 나도 답답해. 단어 실망서 그냥 설명하는 거 실망이에요 하는데 왜요? 실망이에요. 아, 맞아, 맞아.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뭐예요? 실망이라고요. 실망이 뭐였지 일본어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또. 카나즈라? 어떤 거 어떤 거? 카나즈라? 카나라즈? 아 아니야, 그거는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인가? 뭐였지? 아,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아, 갑자기가 아니야 반드시 아니야? 아, 맞아 반드시. 아, 반드시. 반드시. 카나라즈. 아 아무튼 실망이라는 오늘 단어 배웠는데.
그 모아분 중 한 명이 이제 쳐줄 거예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뜻을 말해주려고 수빈 씨 실망이에요 이랬는데 저한테 한 말인 줄 알고 왜요? 뭐래요? 정답 뭐래요? 한자 말고 한국어로 써주세요. 아 나 한자만 알 수 있는데 들으면 기억나. 인과? 나 여기서 안 봐. 아 해서 말해 봐. 한자 아니 한국어 혹은 히라가나로. 맞아. 히라가나. 감자초 어디 거지? 되게 맛있네. 이거 뭐 어디 거예요? 한자도 한 개. 되게 맛있어. 이 아 뭐였지 실망? 실망하다. 야 너 왜 뭐 빨려 들어가겠다 뭐냐? 뭐 그 치가 그 받침이었는데 맞지? 아니야 뭔가야 있었는데. 수빈이 콜라 있어? 맞아 맞아 갓가리. 아 맞아. 갓가리. 콜라 있어? 어. 갓가리 맞나? 맞아요 오늘 갓가리 배웠습니다. 갓가리. 토모. 저는 오늘 그거 배웠어요. 원래. 캣코 데스. 했습니다. 거절할 때 쓰는 거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연이가 많이 배웠는데 한 20개 배웠는데 그 중에 이것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꼭 지 같은 단어만. 응. 캣코데스. 무슨 얘기할까? 뭐가 있어? 되게 맛있다. 이거 그거 아니야? 포치바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무슨 포치? 근데 권태현이 뭐야? 권태현이야? 권태현. 권태현 유명한 친구지. 권태현이 뭐야? 권태현. 권태현이 뭐야? 내가 방금 아까 라이브하면서 인형 이름을 지어줬어. 오, 야 겁나. 인형 이름이 권태현이야? 어. 왜? 그 인형이 건빵처럼 생겨가지고. 권태현. 건빵에다가 태현이 붙여서 권태현이라. 내 건 없어? 나도 없어. 안타깝지만 나머지 세 명은 없어. 왜? 인형 안 하시오. 인형 붙여주면 힘들 텐데. 나 그래서 권태현 막 스파이크 날리고 막 그래. 태현아 스파이크 하면서. 야 태현이는 못 이기지만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나 괴롭게. 저주 인형이야. 모아 모아로 사행시 해달래요. 자 먼저 하세요.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 이렇게 모아 모아 이렇게 네 글자니까 오케이. 네 명이서 한 글자씩 하면 되겠다. 진짜 말도 안 소리야. 모아 모아. 아 그러면 또 뭐 NNC 하면 또 우리 범규가 또 잘하니까. 그래. 모아 모아로 사행시 한번 해. 그러면 모아 모아 깅으로 하죠. 아 모아 모아 깅. 모. 모두 모두. 아.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모. 뭐 늦잠 잤다고 해서 너무 또 급하게 나오지 마시고요. 아! 아주 여유롭게 긴 나는 이거 살렸다가 본다. 이거 나 이거 잘했어. 아는 사람은 재밌다. 뭐 하는데 모를라? 아니 알 뭐야? 거야. 레지가스 몰라. 레지 까까까까까까까.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아니 저런 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저렇게 똑같은 글자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게 왜 이렇게 잘해? 저거 어려워. 맞아. 저게 혀만 떼면서 얘기하는 거 가가가 얘기하는 거. 포켓몬 울음소리예요 여러분. 아 진짜. 드림뮤크 사진 중에 각자의 리즈 시절 질문에 멤버들 답변을 봤나요? 뭐라고 했어요 다? 몰라요. 아 나 항상이라고 했던 거 같아. 나 리즈 시절 언제였지? 아 나 항상이라고 했지만 금발 때라고 했던 거 같아. 금발 머리. 뭐라 했지? 나 유지 시절 뭐지? 나 재바원 때인가? 근데 언니지? 그때는 다 잘생겼어. 재바원 때는 진짜 맞아. 진짜 살이 쫙 빠졌었네. 다시 생각해도 그거는 미친 노래였어. 와 그거는 나 아직도 혼자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 그래 진짜 명곡이야. 나 리즈 시절 나는 미래로 했어. 미래로? 아직 안 왔다? 4년 뒤 이렇게 했었어. 뭘로? 멋있네. 범규는 지금이라 했대요. 시시 굽는 것 봐. 지금이 리즈면은 조금 지금의 순간. 형 뭐라고 적었는데? 몰라. 전 뭐라 했어요? 이게 수급을 되게 금방 일찍 받은 거야. 맞아. 이거 순지가 좀 오래됐어요. 사실 그 드림이크 촬영을 1월 네, 맞아요. 엄청 추울 때 했어요. 1월 초에 했어요. 1월 초에.
잘 기억이 안 나요. 와, 그 사진 촬영하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아, 맞아, 그때 야외였어. 야외였어. 제가 그 자전거 탔잖아요. 그 자전거에다 진짜 혀 대서 혀 붙었어. 아니 왜 대? 그럼 이러고 다. 손 젖어 있었으면 붙었어 진짜. 어, 그냥 때면 안 돼. 맞아, 이거 침 뱉어야 돼. 맞아. 침 뱉고 따뜻한 물 부어야 된다고. 나도 위기 탈 줄 한 번. 맞아. 진짜. 아, 포카치 이렇게 맛있었나? 맞는 거 같은데. 어. 나. 아, 괜찮아. 형 뭐 뭐라 그랬대요? 나 중딩 때 리즈라고 했대. 잘 나 언제? 형 중딩 때요? 저 연준이 형은 뭐라 했어요? 그 이상한 여기 토끼 띠띠 끼고 그 아니야, 나 졸업 사진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졸업 사진. 졸업 사진 괜찮게 나왔어. 나 중딩 때 되게 좀 생겼었어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나 진짜 형 초등학교 졸업 사진 했대. 졸업 사진 둘 다 왔잖아. 진짜 사람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싶다. 아, 모험들 아직 모르지. 빠지는 거지. 어, 초등학생 때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뚱뚱했었는데 아직 모르시지. 아, 아실 거야. 아, 어. 아니 진짜 근데 만화 속 캐릭터 어울렸어. 같다니까? 완전 만화 캐릭터 같다고? 어, 되게 뚱뚱했는데 뭔가 맞아 맞아. 갑자기 훈남으로 바뀌어가지고 뭐 어디 웹툰에서 나올 법한 그러니까 진짜 라는 소설 추천. 연준은 영월로 때 맞네요. 아, 맞네. 실물이 가장 멋있는 잘생긴 멤버 하나 좋다면 다 같이 한번 손가락질 해볼래요? 아, 손가락질하고 이제 그렇고 뭐라 해야지? 가리키기? 그래. 어. 가리키기? 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조건을 정확하게 해줘. 그러니까 뭐 헤매를 했을 때, 뭐 안 했을 때, 아, 어디 했을 때지. 아, 했을 때. 우리 동생이 한 모습이니까. 민낯으로 하자. 아, 민낯인데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화면 대비 실물이 낮다가 아니고 그냥 실물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딱 이 실력표. 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화면 대비가 아니고 그냥 진짜 이 아, 그냥 절대값. 오케이, 절대값. 오케이. 뭐? 오케이. 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비해서 낮다. 그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실물 봤을 때 누가 제일 잘생겼다. 오케이. 무슨 민낯? 나 빼고. 본인 빼고. 어, 본인 빼고. 빼고. 본인 인간적으로 빼고. 본인 빼고야? 어, 잠깐 고민 좀 잠깐 해볼게요. 아, 본인 잠시만. 빼고? 잠시만. 야, 나 빼고 하면 없는데 뭐 어떡하냐. 이럴까 봐 빼자 했어. 자, 이리와. 이 조건 걸었는데 본인 얘기하는데 바로 저기는 빠따가 졌을 거야. 아, 혹시 머리색은 다 같이 흑발일 때로 제안을 해볼까요? 뭐. 아, 그래 그래, 그거 감안해. 그지. 이거 약간 좀 탈색 멤버들이 좀 불길하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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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맞아. 이거. 이거는 맞긴 해. 헤매 안 하면은 탈색하면은 사람 힘들어요. 본인을 네. 뺀다라. 그래? 다 흑발일 때를 가정하고 실물? 어, 실물로 봤을 때. 야, 어렵다 야. 할까요? 자.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나 오케이, 나 수빈으로 할게. 열. 휴닝이랑 저가 범규했고 네. 태연이가 연준이했고 네. 연준이 저했고요. 감사합니다. 범규가 태연이. 사실 휴닝이나 수빈이요. 뭐 다 나왔네. 제가 휴닝이 해. 아니 아니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휴닝이 안 나가. 나 휴닝이. 그러지 마.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차라리 내비 더 좋아. 이렇게 내비 넣는 게 더 좋아. 이미 죽었어. 이미 끝났어.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각오했다. 그는 이미 죽었어. 전체로 죽었어. 근데 이유가 있어. 응? 하이, 아, 너 머리가 너무 길어. 맞아. 머리가 길고. 아, 근데 다 잘생겼. 근데 너는 나는 스타일링을 진짜 조금이라도 했음을 포함해서 나는 카이 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인정. 인정. 그러면은 야 이렇게 말을 좀 잠깐. 그러면 질문을 살짝 바꿔보자. 화면 대비로 봤을 때 그 잘생김의 폭이 갑자기 커지는 사람. 아, 그러니까 실물이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아, 이거 잠깐 고민해보자. 나 빠져도 돼 이제. 아니 멤버들 다 화면 잘 봤는데. 아, 나도 그렇게 생각. 아, 나도 그렇게 생각. 나도 멤버들 실물이 더 낫다 생각해. 나도. 다. 아? 나도. 나는 너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딱 걸렸는데 지금. 속으로 누가 소문이가 있다 지금. 딱 걸렸는데. 오케이. 하나 헤매했다고 치고 어 이거 아니 잘... 아니 아니야 화면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거. 어. 근데 화면에 나왔을 땐 거의 헤맸을 때니까 화면 대비 어. 실물이 훨씬 낫을 때 어. 헤매를 할 그러니까 헤매고 그러니까 헤매를 했을 때 이거 이거 실물이 더 잘생긴 것도 중요하고 화면이 못 나온 것도 중요한 거지. 아, 어 왜 그래 그 대비가 크니까. 잠시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잘생김의 폭이 실물로 갔을 때 제일 커지는 사람 뽑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아, 잠시 이거는 선택 받으면 좋은 건가?
그건 모르지. 뭐,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지. 모아들이 이제 접하고 있는 미디어보다 훨씬 잘생겼다라는 증거지. 아, 그걸로 생각하자. 그걸로 생각하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나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뭐? 아니, 나는, 아니 이미 다 찍었는데. 아니, 그게 더 상점 거 알아요? 차이가 다 이거 아니야. 아니, 차이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나는 멤버들 화면 다 잘 나오는 것 같아. 아 오케이. 그건 맞아. 오케이 나는 난 연준이 형 찍었어. 나도 아, 일단은 난 카이. 넌 연준이 형 아, 근데 실물 갑이라고 생각하나 보네 그냥 이렇게 뭔가 찍은 거 보면. 근데 왜냐면 나도 나인 게 나는 화면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아니 화면 그래도 다 잘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 이제 그런 거지. 난 너무 가끔 나 너무 그 주사위가 심해 나. 아니 그래? 난 근데 난 딱히 멤버가 그 못 느끼게. 형 태현이 고르니까. 태현이는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나 그렇게 생각해. 실물로 진짜 꼭 봐야 돼. 그럼 오케이 보러 오십시오. 네. 전 연준이 형 뽑은 게 그 연준이 형이 갖고 있는 이 장점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장점이 되는 것들. 예를 들면 피부. 연준이 형 피부 진짜 좋은데 솔직히 화면에 피부 다 좋게 나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진짜 실물을 봤을 때 확 그래 좋아하는. 어 맞아. 그리고 뭐 프로포션 이런 팔다리 길고 이런 것도 솔직히 다 밑에 찍으면 다 길어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그게 다 도드라지는. 그렇죠. 자료 조사 열심히 준비하셨네요. 그런 느낌이지. 모든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그치. 된다. 난 카이 찍었어. 왜냐면 얘가 피지컬 좋지, 얼굴 작지, 얼굴 비대칭 거의 없지. 맞아. 카이 진짜 비대칭 거의 없어. 아 그래서 가끔 보면은 와 얘는 진짜 잘생겼다는 생각을 속으로 하는데 괜히 이걸 입 밖으로 꺼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하거든요. 우리는 서로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얘기해주면 안 돼. 안 하는데 진짜 잘생겼다는 생각을 막 이렇게 시상식이나 이런 데 부여하기 전에 보면은 많이 해요. 그리고 카이처럼 생긴 사람은 없어. 그게 제일 큰 장점이지. 왜 세 명 있잖아. 두 명이 됐잖아. 두 명. 두 명 더 있지. 두 명 있지. 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그렇네. 나 그래서 나중에 나 뭐 다치거나 부상 입을 때 나 대신에 치울 사람 두 명 더 있어. 네 대신 세워. 야 음역대도 안 꿀리고 좋은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맞지? 휴가 때마다 암호 하나씩 알려달라. 아 오케이 오케이 암호 알려줘. 그 둘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해. 야 너도 대신에 아플 때 네 대신에. 아 그래야지. 나도 대신에. 네. 근데 저는 멤버들 다 실물이 더 잘생겼다 생각해요. 나도 그래. 멤버들 실물이 더 잘생겼어. 너 멤버들이랑 하도 같이 있으니까 잘생겼다는 거 안 해봤는데 진짜 잘생겼어. 가끔가다 약간 깨달아요. 오. 진짜 잘생겼구나. 뭐 또 새삼스럽게 또 그 다 말하고 있냐. 이래서 패션은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 뭐? 패션은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이건 각자의 또 취향이 있는 거 알죠 이거. 어 이걸 이렇게. 왜냐면은 연준이 형 뭐 이 확고한 스타일이 있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차라리 그냥 연준이 형 제외 투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나는 연준이 형은 내 스타일은 아니야. 그래 이것도 하자고.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해줬어? 패션을 가면 아니야, 갈까? 이렇게 하면 연준이 형 제외하고. 아, 그거 하자. 그거 하지 말고 진짜 이건 내 스타일 아니다 싶어서. 아 그게 낫다. 이게 낫다. 좋다.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입고 다니는 룩을 내가 입는다면 진짜 최악일 것 같다. 약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이거 장난식으로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받지 말고요. 아 진짜 재밌네. 야 재밌다니까 이거. 이게 재밌다니까. 아 친하니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불화들 터질까 봐. 아 그럼 해볼까요? 오케이. 저는 벌써 정했어요. 나 벌써 정했어. 네. 왜 나를 보고 있어요? 아니야. 나도 정하긴 했어.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둘 셋. 죽고 싶어요? 야 투표가 근데 공정인데? 투표가 좀 공평하게 나왔다. 공평하네. 근데 니 왜 안 하냐 표 공교? 전 머리 보다 어울려요. 아니 어울려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어떻게 해. 앞으로 공격 코드 니가 알아. 아 오케이 내가 해줄게. 나도 휴니. 아 왜냐면은 아디다스 바지 버려! 그러니까, 저 찢어진 아디다스 바지를 입었을 때 아! 아 나는 못 살래요. 그것도 패션. 아니 난 짜증난다고. 아니 피지컬도 좋으니까 맨날 그냥 똑같은 바지에 똑같은 후드티만 입잖아. 맞긴 해. 맞긴 해.
It's fashion. 야, 너 연습생 때도 그랬나? 연습생 때는 상어. 연습생 때는 안 그랬나? 상어 티마우스, 미키마우스 나시. 난 그 스타워즈 티가 좀 레전드긴 했어. 나는 연습생 때는. 야, 연습생 때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 연습생 진짜 근데 진짜 둘 다 아니었어. 근데 케찹 짱구 아. 짱구 패션에 오히려 내가 연습생 때보다 낫다는 거야. 아, 짱구 패션 오랜만에 근데 그때 오히려 아. 좀 챙겨 입고 다녔던 게 그 숙소에서 회사까지 걸어가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그때 마주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직장인이었잖아 그냥. 아, 그래도 그래도 그 약간 그리고 팬들도 있고 그랬어. 아, 그 문 앞에 팬분들도 있었고 항상. 그리고 아, 그렇겠다. 그리고 뭐 그 회사 직원분들 그때는 솔직히 잘 보이고 싶었어요. 아, 그제 중요한.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오히려 그때는 네, 많이 신경 그때 매일마다 막 어떻게 고하지 되게 신경 막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차 타고 이래가지고 엘리베이터. 띵동. 춤 겁나게 막 추다가 밥 한 끼 먹고 또 겁나게 추다가 또 이렇게 퇴근하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맞긴 해. 연습복 입고 오면 되지. 그냥 진짜 맞아, 맞아. 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I don't care.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서 그냥 슈린 입고 저힙합이지 멋있어. 후드티 입고 좋습니다. 네, 근데 캡처 타임 할까요? 네, 캡처 타임 할까요? 형 이거 형이 이득 보자고 이거 질문 한 질문이었는데 둘둘이 나왔는 표가? 그러게 나랑 안 뽑네. 여기 캡처 타임 포즈 정해주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어. 이거 하나 하자. 왜 그거? 그게 뭐예요? 4주년. 아, 4주년. 아, 좋아요. 좋아. 왜요? 뭐 90년대생은 이해 못하겠어요. 다 봐봐요, 다 기분 좋게 하고 있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과할 게 있어. 진짜 죄송합니다. 어폴로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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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맞잖아. 아, 뭐였더라? 까먹었어. Apologies. 진짜 참. 어폴로다이즈. 오케이. 그리고. 4년 동안 우리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신 모아분들 위해 하트. 되게 수식어 긴데 결국 하트네. 하트지. 좀 안쪽으로 와봐. 아, 근데 정말 우리 모아분들 없었다면 맞지. 4년 동안 행복하게 달릴 수 없었을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행복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모아들이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 수 있어요. 달릴 수 없었어요. 네. 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거 있는데 저 승관이랑 라이브 하다가 세븐틴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팬미팅 때 그 안 어울리는 노래 멤버마다 받아갖고 그걸 하더라고요. 안 어울리는 노래? 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데 저도 사람들이 막 대치타 이런 거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해갖고 오! 오! 근데 이 와, 사람 이 사람들은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나 약간 휴닝카이랑 연준이 형 뭘 해도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너도 두 명은 안 어울리는 게 없을 것 같아. 태수빈의 대치타. 대치타. 진짜. 연준이 프리티걸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어, 난 연준이 형 남자 잘하지. 또. 난 진짜 안 어울리는 게 없다. 휴닝카이 몸매. 이거네. 와, 찾았다. 야, 찾았다. 안 어울리긴 하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 아, 이런 느낌. 이거네. 야, 이거네. 와, 진짜 확 왔어. 와, 나도 준이는 준이가 못 살림하는 게 뭐고. 준이가 이게 강태현 숲해야 이래요. 아, 그렇게 폭이 넓은 거야. 아, 안 어울리는 노래. 와, 대박이다. 그렇네. 야, 진짜 안 어울리긴 하네. 알지, 나도 궁금하다. 근데 뒷목 아파. 신기하다. 그러니까 와, 준이가 몸매가 너무 크. 와, 나 진짜 못할 정말 거 같아. 모아가 정말 가사부터 안무까지 너랑 하나도 안 어울려. 하나도 연준이 형 뜨는 거 다 어울릴 것 같은데. 뭐 연준이 형 치얼업. 아, 잘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잘하지. 어울릴 것 같은데. 연준이 형은 치얼업 이런 거 잘하지. 연준이 형 돌핀 이런 것도 잘할 것 같고. 연준이 형 건 좀 찾기 힘드실 겁니다.
강태현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안 어울리긴 한다. 아, 약간 오마이갓 선배님들 과라는. 어, 그런가 봐. 게. 그런가 봐. 은근히 즐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 이런 거 은근히 재밌어 하거든요. 뭐 하면 재밌게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면 재밌겠네요. 언젠가 우리도. 아, 그래요. 아, 진짜. 미분세 남겨주세요, 여러분.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요. 한 60살 디너쇼 때 한번 합시다. 아, 진짜 좋다. 실제로 이거 그거 커버를 하는 거야. 네, 진짜 몸매 커버할게. 피니케가 몸매 커버. 60대 갖고. 야, 재밌겠다. 재밌긴 하겠다. 녹음도 다 받아와야 돼. 진짜. 야, 그 휴닝이가 몸매 가사를 그럼 네 옆에 있으면 비욘세 그거 해야 돼. 아, 와, 아 진짜. 도영 PD님 80살. 누구 받아 줄 수 있겠지? 진행해 보자. 시 범귀야 호흡. 에이, 여기서 어놀리 추천하는 거는 누가 어울린다고 어놀리를. 이건 좀. 아, 이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놀리? 범규 잘할 것 같은데. 아, 범규 잘해. 어.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네. 아, 우리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네요. 뭔 느낌인지 화가 났네요. 네, 아 이제 튜닝카의 몸매 이런 거 하니까 딱 알 것 같네. 와 진짜. 뭐가 수상해 너무 웃겨. 아 튜닝카의 몸매 상상.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만 특별히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네, 우리끼리만 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성 형도 대치타. 아, 나도 연습해 볼게. 너도 나도 바나나 알려주고 바나나 나중에 하면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들 우리도 언젠가 이런 거 재밌는 거 해봐요 여러분. 팬미팅 이럴 때 진짜 하면 진짜 진짜 재밌겠다. 그니까 휴닝카이 없네. 이건 맨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라이트다 진짜. 아, 진짜 어이가 없다. 네, 자 모아분들 저희 이제 또 가봐야 돼서 이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더가 또 마지막 인사 한번 싹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네. 이게 맞지 사실 이게 맞지. 진행은 지가 다 하는데 다 넘기고 있어. 그러면은 네 여러분 벌써 뭐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저희 4주년이 왔는데요. 뭐 4년 동안 그리고 또 최근부터 응원해 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길길 기대하면서 저희도 모아분들 믿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좋아. 우리 같이 열심히 해요. 파이팅! 파이팅! 네,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축하드렸습니다. 안녕. 그래. 그래. 끌까 말까. 어 뭐야.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안녕.